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영애 간밤에 그 공매도에서 낸 리포트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람이 이렇게 왔어요. 한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고 그 유사남이라는 분께서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일단 지금 팩트는 공매도 그 리포터에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유사남님 영상에서 보실 텐데 저희가 들어갔던 이유가 이 UAM 시장의 시장성을 보고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UAM 중에서도 가장 이 향이 선도하는 입장에서 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어떤 뭐 ARKX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뭐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완공되는 그런 공장을 통해서 이제 늘어날 수익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뭐 2012년 11년도에 테슬라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것인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 시장을 봐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지금 애프터에서 한21%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공매도 애들이 내일도 저희들한테 희망 회로를 돌려서 뭐 가지고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애프터에서 지금 누군가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굉장히 주주분들도 그렇고 여기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양 때문에 제 채널에 처음 와서 신랄하게 조롱하고 욕설 남겨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최대한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판단도 좀 많이 하고요. 제 영상 보고 나서 뭐 오전 중이나 오후가 되면 다른 평소에 이제 이 양을 다루어 주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양 관련해서 오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그냥 카페 글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사남님이 올려주신 영상 좀 볼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아입니다. 오늘 급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요. 오늘 아주 급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지금 이항 공매도 리포트가 떴어요. 공매도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맞다면 지금 이항의 주가가 20불에서 40불까지 떨어질 수준의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이항 주식을 정리하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카톡방과 지금 저의 디스커션 방에 미리 이야기를 올려뒀었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드바이스 정도로만 그냥 저의 의견 정도로만 들으시고,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70불이 하락했고요. 약 60%가량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공매도의 리포트에 나오는 굉장히 자극적인 게이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회계 조작, 공장 사기, 생산 시설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나와 있고요. 직원 수 사기, 생산 관련 도구가 약간 좀 다릅니다. 말씀했던 게 원래 모터가 직접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티모터라는 곳에서 사오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드론 라이센스 사기가 이게 제일 큽니다. 영어 자료에서는 중국에서 라이센스 받았다고 했고 중국 자료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라이센스를 허락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부분을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거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리포트를 제작한 곳은 울프팩 리서치고 IGE, IQIYI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었어요. SEC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요. 바이두 내부에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무죄라고 합니다. 주식값을 복구했으나 그 이후 또 감사가 나서 폭락한 전...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유사남님께서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제가 허락을 맡고 올리고 있고, 한번 계속 보실게요. 있고 지금은 다시 또 복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 했던 회사는 QTT라는 회사고요. 회계 조작, 캐시 부족, 그리고 그 이후 증가 항로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주가가 복구된 상태입니다. INFP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공매도 리포트를 작성했었고요. 발표 내용이 한마디로 얘네가 개발한 것이 실제가 발표 내용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뭐 몸에 넣는 약간 다른 기구 같은 걸 개발했었는데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게 사람에게 너무 인베이시브, 너무 파고들거나 뭐 아프게 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수익이 불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의 폭락 후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아, 이거 제 화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나요?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잠깐 폭락했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공매도 리포트 시점은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뒀고요. 오늘 제가 편집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바로 그냥 저 진행할 거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수익이 불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의 폭락 후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아, 이거 제 화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나요?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잠깐 폭락했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공매도 리포트 시점은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뒀고요. 오늘 제가 편집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바로 그냥 저 진행할 거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양의 공매도 리포트에서 지적된 점은 루이싱과 니콜라급의 사건입니다. 이게 울프팩 리포트가 공매도가 제대로 성공한 건이 양이 처음이에요. 마이너스 60%. 이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곳이 울프팩이라는 곳인데, 기존에도 여러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이 항에 이렇게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 하루 만에 급락한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성공한 공매도 리포트입니다. 그 전에는 아이치가 성공한 리포트인데 마이너스 20% 수준이었고 곧 복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이 양에서 지금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춘절이라고 해서 이 구정 앞뒤로 한약 3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2월 2일부터 2월 21일경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되짚어 보시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 춘제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고향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공장 가동도 못하고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마스크를 10배, 20배 가격으로 사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춘제 기간인데다가 새벽 4시에 이 공매도 레포트를 낸 것을 보면 다분히 좀 의도도 있지 않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고요. 잠시만요. 네이버 카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양이 실검 1위고요. 안 봐도 되겠죠? 야후 파이낸스 한번 가볼게요. 기존에 글이 많으면 60개 정도의 뉴 포스트였는데, 지금은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 더 글이 많고,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뉴 포스트가 한 10개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한번 탑 리액션으로 보겠습니다. 한 3시간 전이니까 장 마감 직전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이고 이러고 있고요. 되게 이 리포트가 정확한 시점에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좋은 매수 찬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좋아요 개수 많은 것보다는 싫어요 개수가 많은 글을 보는 게더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되게 매수하기 좋은 찬스다라는 반응인데, 이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이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네요. 리포트 좀 읽어봐라.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난 이와 같은 기회를 좋아한다. 뭐, 공포와 패닉. 그게 돈을 빨리 벌어다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중에 계속해서 이 양으로 검색을 하셔서, 관련 이 양을 평소에 많이 올리셨던 저와 같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라든지, 뭐, 글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악의적이거나 욕설, 아니면 좀 신랄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영상 마칠게요. 힘내십시오.